JPA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이 그 자동으로 그 JPA 리포지토리 그 쿼리 메소드 이름 규칙 가지고 자동으로 그 메소드 조회 메소드 구현해주는 기능이 있었죠. 우리가 배웠죠. 이게 굉장히 실무 프로젝트 할때 유용한 기능인데 왜냐하면 이것만 활용해도 SQL 짤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 CRUD 등록 수정 삭제는 아예 기본 메소드로만 되고 그다음에 등록 수정 삭제 말고 이렇게 조회하고 저렇게 조회하고 조회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회할 때 SQL로 조회하는 거뭐 조인해 가면서 앉자도 JPA 그 쿼리 메소드 자동으로 구현해 주는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 이거 매우 강력해요. 그의 고급 기능을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고급 기능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JPA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은 다음 구현 시험은 이거예요. 조회하는 기능짜기. 그래서 잘 들어두기 바래요. 여기 지난 그 JPA 그 폴더에 JPA 그 5번 JPA 쿼리 크리에이션 얘도 이렇게 이 부분 find by name, find by student NO, find by department name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름 규칙에만 맞게 메소드를 저렇게 이름만 선언해 주면 저 메소드 본문 구현 안 해도 자동으로 구현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름 규칙을 알아야 되지. 그 이름 규칙이 여기 자세히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키워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속성명이지. 자,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이 부분 복습하기 바라고. 그런데 이 강의 노트에서는 뭐만 했느냐? 우리가 엔터티 클래스에서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만 구현해놓고 저 쿼리 메소드 크리에이션 기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 노트는 똑같은 JPA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인데 뭐가 다르냐면 컬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까지 구현해 놓으면 훨씬 더 강력해져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그 컬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구현하는 부분만 어렵고 나머지는 그리 안 어려운데 스톤트 투 DB의 저 모든 포린 키에 대해서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컬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을 다 구현할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려워. 그 부분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자, 스튜던트 디파트먼트 사이의 관계. 이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고 이게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요 구현. 다음 주 필기 시험에 이거 손코딩 나오니까. 이거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요거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손코딩 하라. 이게 다음 주 필기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이랑 요거랑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의 의미만 설명할게요. 코드는 여러분이 직접 보면 되고, 이 포린 키는 스튜던트 아이디, 아니,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포린 키인데, 이건 소속 학과야. 학생이 어디 소속인지. 그 다음에 프로페서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도 역시 교수도 소속 학과가 있죠. 소속 학과고, 렉처의 프로페서 아이디는 강의 담당 교수죠. 그래서 강의의 담당 교수는 한 명, 그리고 교수는 강의를 여러 개 담당하고 있지. 그 다음에 수강 테이블에는 포린 키가 두 개예요. 렉처 아이디하고 스튜던트 아이디. 자, 수강 테이블의 레코드는 어느 한 학생이 어느 한 강좌를 수강 신청했느냐, 철회했느냐, 아니면 뭐 재수강이냐, 이게 이 수강 레코드 하나야. 그래서 그 해당 학생 스튜던트 아이디, 해당 강좌 렉처 아이디 두 개가 포린 키예요. 자, 이게 의미니까 의미는 상식적이지. 자, 그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컬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코드를 지금 이해하기 바래요. 완전히 외워서 답안 쓸수 있게 외우는 건 시험 보기 좀 전쯤에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요 코드 읽어보는 거.
실습을 합시다.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자, 이거 규칙. 그러니까 이게 싱글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인데 이게 포린키가 있는 쪽이죠. 자, 그림을 보고 얘기합시다. 여기 포린키가 있으니까 스튜던트하고 디파트먼트를 놓고 보면 스튜던트 쪽에 포린키가 있지. 자, 포린키가 있는 쪽에서 규칙이 뭐냐면 싱글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니까 many to 1이에요. 그리고 조인 칼럼이 바로 포린키죠. 여기다 포린키를 적어줘야 돼. 이게 당연히 포린키 있는 쪽에다가 이걸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네임이지? 네임 아니야? 네임 맞지? 네임 하고 그 포린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아이디, 이게 포린키죠. 자, 포린키가 있는 쪽에다 이걸 적어요. 싱글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니까 many to one, 조인 칼럼하고 포린키. 자, 그 다음에 속성명을 적어줘야 되는데 속성명은 이 포린키가 가리키는 저쪽이야. 속성은 상대편이에요. 상대편인데 상대편이 디파트먼트죠. 그리고 디파트먼트가 한 개지. 그러니까 싱글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지.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 그러니까 이건 학생 테이블에 있는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상대편 디파트먼트 객체를 엔터티를 가리키는 거고. 반대. 자, 이제 디파트먼트에도 소속 학생. 그러니까 디파트먼트에는 컬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야 되고. 자, 이건 거꾸로 원투 매니지. 컬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뭘 적어주냐면, 이거 상대편, 스턴트, 쪽에 있는 이거 맵디바이를 적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말해요. 이게 이거야. 이거 외워요. 이 맵디바이하고 적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조인 칼럼에 적어주는 건 포린키를 적었죠. 근데 여기 맵디바이에다 적어주는 건 얘를 적어요. 요 이름, 속성명을 적는 거예요. 외우세요. 이거 필기 시험 나오니까. 여기에 적어주는 게 뭐냐? 요 속성명이에요. 얘는 뭐냐? 얘는 포린키. 여기 포린키, 여기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 이게 포린키예요. 이건 포린키고 여기다 적어주는 건이 속성명이다. 여기도 적혀 있죠? 이거 외우세요. 이 손코딩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뭐하고 일치해야 되느냐, 뭐하고 일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맵 드바이하고 상대편 속성명 디파트먼트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상대편 속성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파트먼트에다 적어주는 거죠. 디파트먼트 입장에서 상대편 학생 소속 학생은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스턴트긴 한데 여러 개야.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고 여러 개니까 여기가 스튜던츠 목록이고 여기도 목록이어야죠. 여러 명이니까. 자, 이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이해하기 바라고 외우는 건 다음 주 시험 보기 한 전날쯤 외우면 되겠지. 이해는 지금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수강하고 렉처하고 관계를 써보죠. 수강하고 렉처. 자, 포린키는 어디에 있냐면, 포린키는 수강에 있죠. 여기 렉처 아이디가 포린키죠. 자, 그러면 이쪽이, 포린키가 있는 쪽이 many to 1이고, 그다음에 조인 컬럼이 바로 포린키고, 네임 해놓고 포린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게 렉처 아이디가 포린키고, 그다음에 이 수강 입장에서 렉처는 몇 개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수강이 어떤 한 강좌에 대해서 어떤 한 학생이 수강 신청한 거니까. 어떤 한 강좌에 대해서. 렉처가 하나야. 또 하나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근데 여기 적어준 건 상대편을 적는 거야. 상대편. 수강 입장에서 렉처가 상대편이죠. 자, 그다음 반대로. 자, 렉처 입장에서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적어줘야 되는데
렉처 입장에서 수강은 여러 개죠. 그 강좌를 수강한 건 여러 건이지. 그래서 이건 원투맨이고 거꾸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맵드바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맵드바이고 상대편 속성명을 적어줘. 이게 렉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속성을 적어주는데 속성은 학생인데 스튜던트인데 소속 아니 참 수강이지. 상대편이 수강이지 참. 수강인데 이게 하나면 이렇게 적고 끝나. 하나가 아니잖아. 여러 개잖아. 하나일 수도 있어요. 원투원 관계도 있으니까. 하나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강좌를 수강은 여러 개죠. 그러면 복수, 수강스하고 여기다 리스트라고 적어주면 되죠. 여러 개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해는 지금 하고, 외우는 건 다음 주에 외워서 다음 주 필기시험 다잘 답을 쓰기 바라고. 이것만 이해하고 있고 외웠다면 나머지는 쉬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자, 먼저 이렇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 필수니까 그것만 먼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구현할 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만 먼저 다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만 전체 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추가. 이 순서가 맞아요. 그리고 원래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은 이거 두 개지만, 저 위에 세 개, 저게 뭐냐면, 저 위에 세 개를 안 붙여주면, 뭐라고 하지? 그 순환 참조, 사이클 때문에, 우리가 그 코딩 테스트에서도, 추리구조 탐색할 때는 한번 방문한 노드를 또 방문하지 않는 그 비시티드 그런 거 구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추리구조는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각 노드를 한 번밖에 방문을 못하는 게 트리 구조야. 그런데 트리 구조가 아니라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는 뭐냐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방문한 노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면 무한루프에 빠져요. 그리고 보통 재기호출로 구현하니까 무한 재기호출,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딩 관련 유명한 검색 사이트 스택 오버플로우.com, 그게 어려운 알고리즘은 재기호출로 구현하는데 재기호출 구현 실패하면 그때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 그 사이트 이름이 매우 적절해. 수준 있는 사이트라는 게 당장 드러나죠. 스택 오버플로우가 초보 개발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양방향이라서 컬렉션 밸류 어소시에이션까지 구현해 주면은 자칫 무한 재기호출 오류가 나기가 쉽고 무한 재기호출 에러 나지 말라라고 이거 세 개를 꼭 붙여줘야 돼요. 이거 세개 자체는 그 JPA 기능은 아니야. 근데 무한 재기호출을 막아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안 붙이면 여러분이 그 스택 오버 플로우 에라인지 익셉션인지 모르겠네. 이런 익셉션이 트루 될 거예요. 에라인지 익셉션인지. 어쨌든 앞에 스택 오버 플로우 에라 아니면 스택 오버 플로우 익셉션이 떨어질 거고 JPA 프로젝트인데. 그럼 이거 안 붙인 거야. 오케이. 소스 코드가 바뀌었다. index.html이랑 list.html 소스가 바뀌었어요.
파일 내용이 바뀌었어요. 인덱스하고 그 리스트하고 HTML 그 강의노트. 자, 이게 인덱스고. 얘가 스튜던트 리스트죠. 파일 내용 보면 어떤 게 스튜던트 리스트인지 여러분 알수 있죠. 엠프티 클래스만 저렇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둘다 구현했다면 그 속성들을 이용해서 이 JPA 리포지토리에 쿼리 크리에이션, JPA 쿼리 크리에이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쿼리 메소드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강의 노트에 있었던 뭐 and, or, would by 등등등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가 왜 고급이냐면은 이 컬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까지 구현했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갈수 있어요. 뭘 멀리 갈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고 설명하는 게더 쉬운데 자, 지금 이게 SQL을 짤때 이런 일이 회사 가면 일상다방사예요. 그래서 SQL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몽룡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명단을 조회해라 라고 할 때, 그러면 학생 명단이니까 스튜던트죠. 근데 수강하는 이니까 수강 테이블하고 조인해야 돼. 그다음에 강좌, 렉처 테이블하고 조인해야 돼. 그다음에 교수. 다행히 교수 아이디로 줘야 한다면 프로페서 아이디가 렉처에 있죠. 그래서 세개 테이블만 조인하면 돼. 그런데 교수 이름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교수 이름은 또 프로페서 테이블에 있죠. 즉 테이블 4개를 조인해야 돼요. 그래서 SQL로 이런 근데 이 정도 SQL 구현하는 게 여러분 회사 가면 흔해. 그래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그걸 SQL로 구현하면 이렇게 돼요. 셀렉트 학생 목록이니까 스튜던트의 모든 필드 from student s join 조인해서 이렇게 조인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 바로 여기까지 가려면은 수강 테이블하고 조인해야죠. 수강 얘는 g라고 부르고 on 포린키로 조인해야죠. 포린키가 어디 있냐면 s에 있어요. 스턴트에 아니다. g에 있죠. g에 스턴트 아이디가 포린키고 이거랑 스턴트의 아이디가 같아야지. 수강의 스턴트 아이디랑 스턴트의 아이디가 같은 것을 조인. 이건 프라이머리 키고 이건 포빈 키죠. 자, 그다음 수강에서 또 렉처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한 학생이 수강하는 거지. 그 수강에서 렉처. 렉처하고 또 조인해야 돼요. L, on, 여기 그 포빈 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수강 테이블에 렉처 아이디가 있죠. G 수강 테이블에 G 렉처 아이디가 있어요. 이거랑 렉처 테이블에 아이디가 같아야지. 자, 그러면 스턴트 수강 렉처 테이블까지 조인했고 교수 이름으로 줘야 한다. 그러면 프로페서 테이블까지. 프로페서 키 포린 키가 어디 있냐면 렉처에 있어요. 렉처에 프로페서 아이디가 있지. 자, 렉처에 프로페서 아이디 하고 그게 프로페서 아이디하고 같아야지. 자, 드디어 스튜던트 수강 렉처 프로페서까지 다 조인했어. 자, 이제 조회 조건만 달면 돼요. 조회 조건이 뭐냐면 프로페서의 네임이 뭐 입법정이다. 이몽룡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몽룡 교수가 강의하는 P가
프로페서예요. 이 프로페서의 이름이 이몽룡, 인 프로페서. 그 사람이 강의하는 렉처, 여기 연결됐잖아. 렉처의 프로페서 아이디가 이몽룡의 아이디하고 같으면 그 렉처들이죠. 그 렉처. 조인됐고, 그 렉처까지 조인됐고, 렉처하고 수강 테이블하고 조인해야죠. 수강 테이블의 렉처 아이디하고 렉처 점 아이디가 같으면 조인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그 렉처를 수강하는 레코드들만, 수강 레코드들만 조인이 됐어요. 자, 그 수강하는 학생 이름은 스턴트에 있지. 그래서 스턴트 아이디, S점 아이디 조인하면 드디어 스턴트 연결됐죠. 그 스턴트의 모든 필드를 다 조회하면 그게 결국 이몽룡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이 돼요. 자, 이걸 MySQL에서 실행해 봅시다. 이 정도 SQL이면 백엔드 개발자한테 쉬운 SQL이야. 회사 가서 만들어야 되는 SQL이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많이 만들어. 당연히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실행. 자, 이렇게 잘 실행되죠. 이게 다몇 명인가? 122, 121개. 121명. 근데 중복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강좌 여러 개 수강하면 각각의 강좌 때문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안 나오게 중복되는 거 없이 걸리려면 여기다 디스팅트라고 박으면 돼요. 디스팅트라고 넣으면 왜 여러 명 나올 수가 있냐면 이몽룡 교수가 자료구조도 강의하고 알고리즘도 강의한다. 그러면 자료구조 렉처하고 조인해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알고리즘 렉처하고 또 조인해서 또한번 나오고,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학생이 두번 나올 수가 있어요. 강좌를 두개 수강하면. 그래서 여기 조회 결과 칼럼에서 중복되는 것들 걸러라. 이게 디스팅트예요. 이걸 안 넣어주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121개인데 디스팅트를 넣어주면 정확히 학생 숫자가 나오겠지. 이건 89개. 자, 89. 121개에서 89로. 자, 아무튼 이게 SQL이에요. 이런 거 MySQL로 구현하면 이 정도 쿼리 짤 일이 아주 많아. MySQL이래. MyBatis면. 마이바티스일 때는 SQL 이런 거짤 일이 아주 많은데, 마이바티스 매퍼에. JPA는 그게 자동이야. 자, JPA는 조회 결과가 스튜던트니까 스튜던트에서부터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은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면 돼. 그리고 find by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조회 결과는 당연히 스튜던트 목록이지. 자, find by, 찾아가요. 자, 이 student entity에서 수강 entity 찾아갈 때, association으로 찾아가면 돼요. 여기, student entity를 봅시다. 자, 수강 찾아가려면 여기 수강 관련 속성이 있나? 있지. 수강 쓰라고 collection valued association이 있죠. 그래서 이 속성명을 적어주면 돼요. student에 수강 쓰 속성이 있으니까, 수강 쓰라고 적어주면 돼요. 여기 속성명을 적는 거니까 속성명이 수강 쓰 복수니까 복수형으로 적어줘야 돼요. 자, 그다음 수강까지 갖고 수강에서 렉처를 가야 돼. 자, 그러면 수강에 렉처 관련 속성이 있나? 있죠. 이건 단수형 렉처죠. 그러면 자, 수강에서 렉처 속성으로. 자, 그럼 렉처 엔티티에서 또 프로페서를 찾아가야죠. 렉처 엔티티에 프로페서 관련 속성이 있나? 있죠. 단수형 프로페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서. 자, 프로페서 엔티티에 이제 이름 교수 이름으로 줘야 하니까 네임 속성이 당연히 있죠. 그럼 네임. 자, 이렇게 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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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적어주면 돼요. 출발이 스턴트 리포지토리니까 스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턴트의 수강수 속성, 그럼 수강이죠. 수강의 렉처 속성, 렉처의 그 다음 프로페스 속성,
다음에 프로페서의 네임 속성이 있죠. 자, 네임까지 왔으면 다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가 스트링 조회 조건 네임. 이 네임 파라메터로 네임을 주면 돼요. 이게 이몽룡이면 이몽룡 학생, 아, 자, 이몽룡 교수, 이몽룡 교수 이름이니까 프로페서 네임이니까 이몽룡 교수가 강의하는 그 렉처. 자, 거꾸로 네임이 이몽룡이면 이름이 프로페서 네임이고 그 프로페서의 강의를 수강하는, 그다음 없죠? 그다음은 스튜던트니까,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니까 학생 목록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름 규칙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랑, 아까 SPL 지웠나? 여기 있지. 자, 이 SQL에 비해서, 이 SQL 작성하는 거에 비하면, 저 이름 규칙이 훨씬 쉽죠? 속성명만 쭉 찾아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속성명. 스튼트 리포지토리니까, 스튼트의 속성명, 스튼트의 속성명이 정확히 옳다 없이 적어주면 돼. 스튼트에서 수강으로 가고, 수강에서 렉처로 가고, 렉처에서 프로페서로 가고, 프로페서의 네임인데, 속성명에 오타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열어보면 돼. 스턴트에 수강 쓰죠. S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에 렉처, 단수죠. 렉처라고 적어주면 되고. 렉처에 프로페서, 단수죠. 프로페서라고 단수형으로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프로페서의 네임이죠. 속성명만 단수형, 복수형 그것만 구별해서 쭉 적어주면 돼. 쉽잖아. SQL 규칙보다, SQL 구현하는 규칙보다 훨씬 쉽지. 다음 구현 시험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조회하는 것 짜라. 1번 이렇게 조회, 2번 저렇게 조회. 그래서 JPA 쿼리 크리에이션 그 강의 노트 두 개죠. 이거랑 그전 거랑 그걸 열심히 공부하기 바래요. 그리고 마이바티스로 구현해도 돼. SQL 철저할 자신이 있으면 마이바티스로 이런 조회 매수도 구현해라, 저런 조회 매수도 구현해라. 그게 마지막 기말고사인데 그런 조회하는 매수들만 한 적어도 세 개인데 세 개가 아닐 거예요. 한네 개나 다섯 개 정도 나올 거예요. 마이바티스로 구현해도 되고 JPA로 구현해도 되는데. 나 같으면 JP로 구현하겠어. 이게 SQL 짜는 것보다 훨씬 쉽지. 자, 여기 렉처 아이디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튼트에서 수강스, 수강스에서 렉처, 렉처의 아이디, 그 다음에 렉처의 타이틀로 조회, 그 다음에는 프로페서 아이디로 조회. 그래서 렉처에서 프로페서로 가고 아이디, 그 다음 프로페서 네임으로 조회. 방금 이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AND OR 연산자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프로페서 아이디로 조회, and, 다시, and 다음에는 다시 스튜던트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그래서 수강, 스튜던트에 수강스죠. 수강스, 렉처, 이어. 자, 이건 그러면 이 아이디에 그 다음에 이게 조회 조건. 프로페서 아이디 적어줘야 되고, 여기는 조회 조건, 이어죠. 이어 적어줘야 되고. 즉, SQL로 치자면, 이거죠. 이건 이몽룡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를 수강했으면 언제 수강했든 다 학생을 다 수강한 학생을 다 조회라고 and 이어. 이건 렉처에 이어지. 렉처에 이어가 2019. 자, 그러면 이몽룡 교수를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 전부 다가 아니라 2019년에 수강한 학생들 목록만이 되죠. 자, 그렇게 조회하는 게 SQL은 이거고. JPA 쿼리 크리에이션은 아쉽게도 여기 스튜던트의 속성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AND 다음에 스튜던트의 수강스, 렉처, 렉처의 이어가 있죠. 자, 규칙 잘 생각해 보면 뭐 어렵지 어려운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이건 거꾸로. 이것도 역시 주요 조건은 프로페서 아이인데 어떻게 찾아갔냐면 스턴트의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어요. 스턴트의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어떻게 찾아갔냐면 수강으로 안 찾아가고 디파트먼트로 스턴트의 디파트먼트가 있고 디파트먼트에서 프로페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프로페서의 ID가 있죠. ID. 그리고 자, 스턴트 여기 엔터티로 찾아봅시다. 엔터티에서 이게 편하지. 스턴트에 당연히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단수형이죠. 디파트먼트에 그다음에 여기 프로페서가 있어요. 이건 복수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복수예요. 그럼 디파트먼트 이게 find by 디파트먼트 단수형, 그다음에 프로페서스 복수형, 그다음에 프로페서에 가면은 당연히 아이디가 있지 뭐 보나마나. 그게 여기에요. 이거. 자, find by 디파트먼트 단수형 프로페서스 복수형. 왜냐면 디파트먼트의 프로페서스 속성이 복수형이니까. 그리고 아이디. 이건 프로페서의 아이디. 자, 그래서 프로페서 아이디로 줘야 하는데 이건 이 프로페서가 강의하는 렉처가 없잖아. 그럼 뭐야? 가운데 디파트먼트가 있어. 그럼 뭔지 알겠죠? 이 디파트먼트는 학생 입장에서는 소속 학과고 교수 입장에서도 소속 학과지. 그래서 이 교수랑 같은 학과 소속인 학생 목록을 줘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고 자, 컨트롤러. 이건 서버 주소만 입력하면 실행되는 첫 인덱스 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주소가 그냥 슬래시죠. 그리고 자, 첫 번째 목록. 이게 요거. 조회 조건이 렉처 아이디인데 요이 쿼리 스트링은 쿼리 스트링 이름이랑 이거랑 같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쿼리 스트링 이름은 아무거나 한데 보통은 쿼리 스트링 이름은 짧아. 긴거안 해. 보통 쿼리 스트링은 저렇게 짧게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왜냐면 사용자가 눈으로 보여 쿼리 스트링이 뭔지. 그래서 이게 해킹 대상이야. 쿼리 스트링이 이름이 길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요즘 프론트엔드 그갭 구현 안 하는 웹사이트가 거의 없잖아. 프론트엔드 코드는 웹브라우저에 다 자바스크립트라 소스 코드가 돌아가요. 해킹이 사실 프론트엔드 시대가 되면서 소스 코드 해킹이 더 쉬워졌어. 그런 의미에 프론트엔드도 보안 신경 써야 되는데 쿼리스트링 이름은 짧은 게 좋아요. 이게 렉처 아이디다, 프로페서 아이디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콜스트링 이름, 오케이. 뭐 그냥 조회 조건을 콜스트링, 즉 리퀘스트 파라메터로 받아서 리포지토리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조회하는 거.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게 겟 매핑이니까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다 콜스트링이지. 자, 그리고 뭐 인덱스 이거. 이거 액션 메소드 URL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 목록 출력하는 거야. 뭐 이거 똑같고 이거 하나를 모든 액션 메소드가 다 공유하죠. 오케이. 그 이런 거 구현해 봐요. 렉처 엔티티 클래스의 룸 속성이 강의실 번호인데 이 강의실 번호가 문자열이에요. 자, 620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 조회하기. 자, 이런 게 다음 구현식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직접 여러 가지 조회 조건으로 여러분이 한번 직접 구현해 봐요. 규칙만 이해하면 이거 정말 쉬워. 오케이. 5분 정도 실습을 하고 마칩시다.